오늘의 슈퍼우먼을 만나러 온 곳은 전라북도 군산시의 한 전통시장. 오래됐어요. 얼마나? 한 10년 됐을걸요? 30년? 30년. 네. 수십 년 단골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한 가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슈퍼우먼 여기 계시다는데 어디 계세요? 아, 슈퍼우먼이요? 저희 엄마요? 네. 아, 저희 엄마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의 슈퍼우먼 우리 엄마 이자 진짜 열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충청남도 부여가 고향인 슈퍼우먼은 결혼 후 이곳에 터를 잡았는데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저 잡채 하나만 주세요. 예. 예. 아, 잡채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양 조금만 달랬는데 너무 엄청 많네. 어머, 잡채예요? 오, 평소랑 보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어머나, 신기해라. 이 지역 주민들의 추억의 잡채? 추억의 잡채? 음식이에요. 추억으로 먹는 음식? 어. 매운 잡채. 매운 잡채?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채소와 당면을 넣고 즉석에서 끓이는 매운 잡채. 오. 매운 잡채라면 처음에 물잡채라겠어요. 물잡채라고다. 그 중간에 빨간 잡채라고도 손님들도. 그러더니 이제는 매운 잡채. 왜냐면 매운 것은 빨간 색깔이 들어갔잖아요. 고춧가루가. 매운 잡채. 그렇게 탄생한 매운 잡채는 군산의 명물이자 슈퍼우먼의 밥줄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국물이 자작하게 있네요. 아, 진짜 맛있다. 추억이 깃든 음식을 먹으면 절로 행복해지기 마련이죠. 아, 여기 시집 와서도 한 번도 안 됐거든요. 오늘 모처럼 이쪽 길에 오는 길에 아버지 생각난다고. 이거 먹었던 음식이라고 생각난다고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왔어요. 근데 맛있네요. 이 맛있는 걸 왜 이제서 먹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려서부터 많이 먹던 추억의 잡채예요. 우리 아버지 오면은 여 이모가 김밥이랑 이런 거랑 막 그렇게 해주고 그랬어요. 심지어 맵기 조절도 가능한데요. 어머니 매운 잡채 하나만 주세요. 예. 어, 저는 아주 매운 거요. 이 자리에서 음식 장사만 38년을 한 슈퍼우먼. 아니, 올해요.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44년. 8월 11일생. 이제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80. 딱 50년. 막내딸이 지금 쉬운살인 게 너무나 정정하시다. 한 달 있다 장사 잡채 나왔습니다. 어머, 잡채. 학교가 끝나면 달려와 엄마의 장사를 도왔다는 큰딸 미정씨. 안 하려고 멀리 직장도 일부러 대구나 인천 잡고 그랬어요. 근데 결혼을 해피는 또 군산 사람하고 한 거야. 운명이었죠. 방송용 멘트 아니면 야! 야라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 예. 원래 카메라가 또 그런 힘이 있죠. 어머니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본격적으로 딸과 함께 한 지는 8년. 어려서부터 고생시킨 것이 평생 마음에 걸리지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새도 없이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일 몇 개라고 말을 못하니. 하나도 끝도 없은 게. 이것도 뭐 적어도 해야 되고 저것도 뭐 이거 해야 되고. 일은 산더미인데 예전처럼 속도가 붙질 않습니다. 했는가? 어쨌는가? 감사하러 왔습니다. 감사하러 왔어요. 형생님. 우와. 이야, 우리 달인 팔지. 맨날 우와. 이렇게 안 하면 늦어서 안 돼. 달인 달인. 와. 안 울어. 나는 울어. 여기서 그만 나는 울 거예요. 아무 배우지 끝내. 아유 세상에 눈 일이 얼마나 많은 일까지 가지고 울어. 얼마나 속도는 늦어요. 안 매워. 눈물을 안 흘려. 냉정한 여자예요. 안 매워. 안 울어 나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해야지. 캔디 스타일. 결혼 후 3남매를 낳아 먹고 살기 위해 시작했던 신발 가게. 감사합니다. 일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갔습니다. 신고 옷이 한 컬이요. 900원 사다 1,000원 팔았어. 그런데 그것도 아는 사람이라 예상 달라고 갖다 신고 안 주고. 아유 말도 못하지. 남편과 밤낮 없이 일해도 돌아오는 건 매 끼니 걱정뿐. 고민 끝에 신발 가게를 접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신발 가게를 빚으로 시작을 했는데 장사를 안 된 게 이제 치웠지. 이제 그거를 치고 나니까 빚이 5천만 원 되더라고. 38년 전에. 어, 그러네요. 엄청 5천만 원 지금 큰일이죠. 38년 전에 5천이면 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숨 돌릴 틈도 없이 다른 장사를 시작한 슈퍼우먼. 그때는 아침에 7시에 나가면은 하루 종일 장사를 하면은 화장실도 못 가요. 손님 하나 놓칠까 봐. 한 번은 학생들이 쭉 와서 앉아서 파는데 막 그냥 오줌이 막 금방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막 참고 했더니 그러게 아줌마 인상이 왜 그래요. 내가 막 참으려고 온 게.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그때.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우리 안녕하세요. 아니, 아저씨, 오랜만에 보셨네. 이발에 일부러 쓴 얼굴을 볼 수가 있구나. 나는 새하신 바지 입고. 네. 빚 갚으랴, 아이들 학비 대랴. 고독한 사투 속에 할 수 있는 건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야, 아이고, 왜 빠지나 파시는 거예요? 몰라, 수가 없어. 그럼 메뉴판. 어서오세요. 장사하기 싫다던 큰딸도 엄마가 눈에 밟혀 이곳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나는 엄마들은 일평생 못 빼고 하지만 있고 그렇게 이러는 줄 알았어. 지금 오랜만에 지금 최고 못 낸 거야. 방송 촬영한다고. 어쩐지 이분 그거를 하셨더라. 어머니 오늘 신경 좀 쓰셨어요? 아니요. 맨날 하고 왔어. 맨날 입고 다니는 옷 그냥 입고 왔어. 당신을 위해선 좋은 것 한번 누려본 적 없어도 자식들에게는 뭐든 해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엄마, 장관이 나보다 일을 더 많이 하면 어떻게 하는가? 어? 살아 쓰면 되지. 그냥. 뭐 살아 써? 맨들이야지 내가. 나까지 힘들어. 윤 양반이 하니까 도와줘야 되나. 아, 안 할 수도 없고. 일주일에 두 번씩 담근다는 열무김치. 엄마 고집 세요. 오랫동안 장사하신 분들은 당신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고집이 있고. 그래야지 오랫동안 몇 수십 년 장사를 하는 거 똑같은 일을 사실은 그 사람은 못해요.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없으면. 나도 오랜만이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요. 딴 데서 이렇게 일하라고 하면 돈 많이 줘도 안 해. 엄마 주변에 둘러보소. 나 같은 딸이 있는가? 있어, 아, 여기 있잖아. 누구? 여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팔팔했던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쓰입니다. 가는 팔 좀 봐. 이거 어떻게 좋아. 이거 한 주먹감도 안 되네. 큰일 났네. 기력은 쇠해져도 집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진짜 빌려올 때 어떻게 제가 담당을 살고. 걱정되죠. 집에 있으면 밥을 먹었는가. 응? 손님을 얼마나 많이 왔나.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와, 정겨운데요. 걱정하는가? 밥을 먹다니 안 먹어버리지. 아침만 안 먹고 저녁밥 세 그릇 먹어요. 몸매 유지 비결입니다. 어머니 먼저 앞서시게 앉으세요. 마시오 앉으세요. 아직도 엄마 눈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50대의 큰딸. 그래, 따로네. 나왔어. 둘째 따님. 일손이 필요한 날이면 전주에서 달려와 도와준다는 둘째 딸인데요. 딸들 빨리 와. 네. 혼자 못 오겠는가? 그러마 혼자 못 오겠어요? 딸 둘이 오니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살이 팥죽 살. 팥죽 살아. 이것도 다 직접 만드세요? 예. 뭐든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큰따님이랑 만날 때 누가 더 잘 도와줬어요? 원래 큰따님이 쟤는 안 했어. 아, 일을 한 번도 안 했지. 저는 결혼을 하고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 엄마가 하고 언니가 이렇게 하는 거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렇게 종종 아쉬운 대로 그냥 써먹을만 해요. 딱 좋은데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힘은 들었지만 잘 자라준 딸들을 보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네, 고마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손님들 받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웁니다. 같이 안 드셔요? 같이 먹으면 손님 먹으면 세 번 내고 다섯 번 일어나요. 그대로 먹어야 돼, 식사는. 그대로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해요. 재작년 심장병이 재발해 큰 수술을 받은 슈퍼우먼. 심장 판막 수술 두 번 했고요. 그다음에 대동맥 수술 했고요. 아이고. 대동맥은 다른 수술로 풀리기 굉장히 식단 관리가 중요해요.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이 빠지셔서 지금 힘을 잘 못 쓰시고. 원래 엄청 활달하신 분인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좀 말수가 적어졌어요. 엄마, 미지근 한번 줄까? 약 먹으려면? 어? 아무거나 미지근 한번 줘? 급격하게 빠진 살과 약해진 엄마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한 딸. 얼마나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진짜 얼마나 함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맨날 걱정이 돼서. 아침 전 출퇴근할 때마다 걱정이 돼서.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나흘 동안 의식이 없었다는 슈퍼우먼. 깨어난 후에도 오로지 자식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몸을 걱정할 새가 없었어. 살다 보면 나 아프면 두째고 이제 어떻게서라도 가정을 꾸려나가야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 일을 했죠.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 게 그렇게 했어요 그냥. 체력은 약해졌어도 딸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슈퍼우먼. 잘해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그냥 살도 막 이렇게 그냥 날씬한 몸으로 힘 고생하셨습니다. 그간 고생해온 엄마의 세월을 돌아봅니다.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거 지금까지 다 줘가지고 그냥 엄마 나의 전부죠. 전부예요. 엄마 내가 전부야? 아니야? 대답을 안 하시네. 손가락이 세 개여서 자식이 셋이어서 셋이 다 전부야? 다 전부요. 앞으로도 우리 딸이랑 웃으면서 건강하게 장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I love you. 건강하세요. 눈물로 견뎌온 굴곡진 삶. 어느덧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식들 걱정뿐인 슈퍼우먼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